경기도의 한 교회. 축복송이 울려 퍼지는 주일 예배가 한창인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캄보디아에서 8년째 사역 중인 김신영, 최영의 선교사 가족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도 귀한 은혜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예원자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함께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잠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신영, 최영의 선교사 가족입니다. 태영이가 살아나든 죽든 세계에서 아직도 복음 선교를 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태영이를 통해서 위로가 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태영이를 통해서 많은 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꿈이 깨면 오랜만에 찾은 한국에서의 시간이 아직 꿈만 같은 김신영 선교사. 우리 회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딸 혜원이 생각에 그동안 속으로 삼켜야만 했던 눈물을 끝내 쏟아내고 마는 김신영 선교사.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 한 마음 되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대체 김신영, 최영의 선교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최영의 선교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지내고 있는 딸 혜원이와의 면회 시간이 다가오자 분주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혜원이와의 만남은 하루 두 차례, 단 20여 분만이 허락된 상황. 지난 밤 사이 홀로 외롭게 병마와 싸웠을 딸을 생각하면 흘러가는 시간의 1분 1초가 소중하기만 한 최영의 선교사입니다. 자주 볼 수 없어서 더 안타깝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도 너무 짧고 그래요. 그래서 아쉬울 때가 많죠. 또 많이 더 주물러주고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네. 저 면회 시작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돼요? 네, 들어가십시오. 잠시 후 20여 분의 면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최영희 선교사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혜원이는 괜찮아진 걸까요? 잘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네, 근데 아직 보니까 소변량이 계속 좀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많이 나와 있어서 그거는 조절이 계속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잘 조절되어서 안정되었으면 좋겠고 머리랑 강건화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혜원이는 몇 주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아 호흡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2011년 김신영, 최영의 선교사는 자녀들과 함께 복음을 들고 캄보디아로 향했는데요. 8년간 이름도 빚도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9월 온 가족이 뎅기열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중 가장 마지막으로 증상이 나타났던 혜원이는 바이러스가 뇌까지 침투하면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혜원이가 뎅기열로 한 4, 5일째 좋아지는 상태였었어요. 고열했던 것이 내려가고 그래도 그날 오전 토요일 날 오전까지 해서 저녁에 잠깐
죽도 먹었어요. 그래서 다 나았구나. 오늘 이틀만 더 견디면은 괜찮아지겠네 하고 제가 집에서 닌게를 놔줬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얘가 고열이 다시 나는 거예요. 고열이 나고 그리고 오한이 오고 토하려고 어지럽고 온몸이 차갖고 진작 병원에 데리고 갈 걸 왜 무리하게 데리고 있었을까 하는 제 자책감 때문에 너무 심해가지고 또 미칠 뻔했었어요. 그때는 이러다 얘 진짜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겁이 너무너무 많이 났었고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깊기도 밖에 안 나왔어요. 뭐. 짧은 면회 시간이 끝나고 다시 긴 기다림의 시간. 다음 면회 시간까지 또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딸의 건강했던 모습을 보며 헛헛한 마음을 달래보는 최영애 선교사입니다. 항상 들고 다니면서 사진 보고 그래서 이 모습대로 온전하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었고 지금 이 순간 기적이 일어나길 함께 기도합니다. 회원이 일로 온 가족이 급하게 한국으로 온 탓에 해결할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 중에서도 세 자녀의 학교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특히 다운 증후군인 막내는 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 한 달 걸리니까 한 달 뒤에나 이제 주소실 다시 옮기든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주소실 옮겨야만 학교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예. 장시간을 얘가 일주일에 한 번 잠깐 40분 하자고 그기만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거고 일단 통학 학교라도 학교를 보내는 게 낫다는 거야. 보내고 나서 주중에는 언어 치료하느나 이렇게 얘가 다운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적인 면에서는 약하죠. 반응에서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집에서 데리고 있고 아니면 태만 보기에는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자연이 말고도 우리 둘째랑 셋째도 학교가 애매한 거죠. 학기 그쪽에서 한국 학기 초고 여기는 이제 후반기다 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얘들도 계속 놀고만 있을 수는 없고 어떤 쪽으로 공부를 할 것인지 진로를 좀 더 생각해보고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혜원이의 투병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이 불안정한 상황에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건 다름 아닌 병원비인데요. 캄보디아에서만 5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감당해야 했던 걸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합니다. 당장 머물 곳도 마땅치 않은 한국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고비들을 만나게 될지 과연 꿈만 같은 이 시간의 끝은 있을지 최영애 선교사의 걱정이 커져만 갑니다. 얼마 정도? 원래 총액이 1,900만 원이었어요. 저희가 한 300을 냈거든요. 그 나머지 지금 이제 120만 원 오늘 날짜에서 3일인가 지났는데 낸 지 3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121만 원 내야 된다고 나왔어요. 그렇게 한참을 하염없이 눈앞의 현실과 마주하는 최영애 선교사입니다. 그날 저녁, 최영애 선교사가 다시 혜원이와의 면회를 위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항상 보기 전엔 좀 어떤 마음이세요?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기를 하는 바람. 좀 더 나아졌고 혜원이가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함으로 혜원에게 향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제발 불쌍히 해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살려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고 기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 김신영 최영애 선교사가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요. 기대와 달리
주치의로부터 혜원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것입니다. 장기 기증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대요. 그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좀 더 생각하자. 지금은 기도가 먼저니까. 그래서 선생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어.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정말 기적밖에 없고 하나님만 고칠 수 있을 거. 저희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좀 더 지켜봐 달라고. 좀 더 기다리고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 모든 기관이 머리서부터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배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그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곳곳에서 문제는 계속 생기는 거고 여기서 더 심화될 수도 있고 오래 못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다고 지금 떼자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그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너무 무력함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오고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 기도밖에 나올 게 없어요. 제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잘 견뎌내고 힘내서 꼭 일어나자. 우리 딸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속히 올 거라고 엄마는 믿어. 너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 많은 사람들이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힘내. 사랑한다 우리 딸. 지금도 산과 사의 갈림길에서 외롭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딸 혜원이를 위해 김신영 최영의 선교사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오늘도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하루빨리 혜원이가 일어나 온 가족이 함께 사명의 땅 캄보디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기적을 선물해 주세요.